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디로 상대방 애정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애정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연 좀 주시면 제가 멋지게 테스트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님, 저 여친 애정 테스트 좀 부탁드려요. 여친 주변에 남사친이 되게 많아요. 남사친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과도하게 친절해서 인스타 DM이랑 카톡을 엄청 하다가 자주 걸리는데 그럴 때마다 싸우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친구 관계가 있으니 이해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당연히 여친을 만날 생각을 하고 이브 때 뭐 할까 물어봤더니 남사친들이랑 2대2로 여행을 간다네요. 키키키. 친구가 곧 군대를 가서 24일밖에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때 꼭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닌데 꼭 가야 하는지 시간 다른 날 맞추면 된다 생각하고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분은 남친이나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인지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약속을 잡아버린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약속 있었 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24일에 제가 아프다 하거나 다른 거짓말해서 저를 선택하고 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 이분 한 번만 그냥 넘어가고 끝까지 여행 간다고 하면 저도 강하게 나가라고요. 한번 테스트 해봐줄 수 있나요? 남사친이랑 여행인지 저인지. 아, 여친 21살, 저 25살이고 나이 차이 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 정도면 겨 남사친들 중 한 명이랑 사귀지 키우키우키우. 24일에 당연히 남친구랑 만나는 줄 알고 이분 때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속을 잡아놓은 걸 통보를 당했는데 그 약속이 무려 2대1로 남자랑 여행을 간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잡아놨다. 여자친구한테 24일에 적합한 거짓말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오는지 아니면 끝까지 여행을 가려는지 이걸 테스트 해봐달라.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거는 아프다고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프다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19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서 5일 뒤에까지 아플라면은 조금 크게 아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거짓말치기 힘들 것 같고 이걸 테스트 해봐달라. 수술해서 입원한다 하기, 예약해놨다 하기, 백신 맞으셨으면 3차 맞는데 불안하니 옆에 있어 달라는 건 어때요?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 나도 그 여행 껴달라 하기. 1, 2, 3, 4번 중에 골라주시면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주사 혼자 못 맞으러 가는 남친이 애가 될 듯. 아, 그러면은 1번은 환불 안 된다 하기. 개판 될 것 같은데 여사친이랑 간다며?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소 예약하신 분들 인증사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친구한테 인증 좀 하게? 밀레니엄 힐튼 서울 26만 4천 원짜리 나왔고요. 비행기 표 나왔고요. 지금 이거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간다고 하면 방송 밝히고 테스트 밝혀야죠. 근데 속박 선택하는 건 애정을 알 수 있다기보다는 선물이면 당첨된 곳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안 맞지, 그지? 수술이나 백신 해야 돼. 남친이 아프다고 할 때 모든 걸 버리고 남자친구한테 올 수 있나? 이게 애정 테스트가 맞거든요. 눈 왔는데 길가다 미끄러져서 아파서 병원 왔다고. 네, 병원 가긴 할 건데 그래도 금방 나을 거 같지는 않아서 이브 때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고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사진이나 혹시 눈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마침 사진을 찍었던 게 있으신 분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아니, 나 그게 너무 넘어지려다 버텼던 흔적까지 완벽해! 동영상 하나 왔는데 무릎멍 사진도 구했고요. 신청자분 아이디랑 비번 좀 부탁드립니다.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비공개로. 아나 진짜 큰일 났다 한다 하면 울어주고 바로 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뭐라고 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라 하지? 어, 갑자기 너무 빨려서 좀 놀랐어. 응급실이 먼저라고? 응급실 왔다고 하라고? 나 지금 응급실 넘어져서 한 다음에 응급실 사진부터? 오케이, 바로 지금 오케이. 그동안 빌런들에게 당했던 노하우들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너 답장 왜 이렇게 빠르냐? 에? 어쩌다가? 괜찮아? 바로 속아버렸죠 지금? 괜찮아요? 눈 얼어서 받고 미끄러워가지고 콩 찍었어까지. 오케이. 아고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파? 어디 병원이야? 내가 갈까? 어? 생각보다 되게 엄청 걱정하는 모습? 어디 병원이야? 내가 갈까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튀어올 것 같은 제스처를. 너를 부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하고 내일 MRI도 찍기로 했는데 허리 진짜 나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까지? 검사하고 기다리는 중. 검사하고 기다리는 중까지. 어, 지금 일단 놀라는 이모티콘. 그게 의심하게 다쳤나 보네. 조심 좀 하지. 왜 그랬어? 내일 결과 나오면 그럼 꼭 바로 알려줘요? 잠깐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검사 결과 나오는 척 시간 한 5분만 끌게요. 일단 일시 한번 살짝 해주고 5분 있다 여행 가지 말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병원이야 내가 갈까가 좀 이거는 좀 감동이었기 때문에. 나 근데 지금 병실이 없어서 23일 입원해야 된다는데 며칠만 있어줄 수 있어? 오케이 얘기했습니다. 24일 입원해야 되는데 며칠만 있어달라. 드디어 얘기 꺼냈습니다 지금. 어, 이거지, 이렇습니다. 과연 남사친일지 남친일지.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 안 된다면서. 제 말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파고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 24일 여행 약속 있다고 했잖아. 야, 이렇게 단번에 부모님 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여행 광이네 진짜로? 지정보자 1일까지 된다는데 하고 부모님 시골 가셔서 25일에 오셔서 그때 봐주기로 하셨어. 이렇게? 26일로 하라고? 으악! 어, 빡세다 이거. 며칠만 봐달라 이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아, 그래요? 후음. 고민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 23일은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틀만 혼자 보내고 부모님 불... 여행은 포기를 못하시겠다. 어차피 계속 병원에 있을 수도 없잖아. 내가 약속 취소할 수도 없고? 너무 단호한데? 남친과 지금 눈길에 미끄러져갖고 허리가 나가서 입원을 해서 며칠만 좀 같이 있어달라고 했는데 여행 꼭 가야 되는 거냐 물어볼게요. 응, 말했잖아 친구 군대 가기 전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취소해요? 나 안 돼.
남친구 DM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더 얘기해도 되는지, 날짜 바꿔도 되는지, 취소해도 되는지 좀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테스트는 끝난 것 같거든요. 주인님 더 물어봐주세요. 저 신청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소 안 되는 거라 물어볼게요. 그럼 다 같이 날짜 잡은 건데 못 바꾸지. 바꾸면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러게 왜 다치고 그래요? 다친 남자친구 탓을. 내가 일부러 다친 거 아니고 진짜 크게 다쳐서 옆에서 간호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서운한 애까지? 아니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잡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시침맞게 다쳐갖고 따뜻하게 구우는 거고 지금 약속은 먼저 잡아놓은 거라서 거기 가야겠다. 내가 군대 간다는데 오빠도 군대 갔다 와놓고 왜 그래요? 이런 기적의 논리가 있네? 남친구 어떡할까 이거? 제가 카톡 줘도 되냐고요? 일단 말씀 좀 네 해주시고요. 오 가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 실제로 개빡쳤다 지금. 다 말했던 건데 왜 그래요? 오빠야말로 내 생각 안 해? 남자들이랑 놀러 가는 게 그것도 2부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꼭 내가 바람 피는 것처럼 말한다 오빠? 사실 생각이 진짜 그쪽으로 가긴 하는데 굳이 2부 날 가야 되는지. 만약 그런 생각 들어도 할 말 없지 넌. 와 진짜 오빠 나 그렇게 궁금해? 내가 여자랑 놀러 가도 잘 다녀오라고 할 거? 걱정했잖아 내가. 그래서 23일에도 같이 있겠다고 했잖아. 23일은 무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키. 아 빈트를 못 잡네. 아니 남자가 아니라니까 나한테는? 겁나 싫음 진짜. 친구들끼리 가는 거라고. 나한테 남자라고 땀땀땀. 아 오빠 여자친구들 다 여자랑 보는 거야? 남녀 사이엔 친구 없다고 생각하. 난 절대 여자랑 놀러 안 가. 난 있어. 그럼 오빠 가지마. 난 괜찮아? 좀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 고집이 되게 세시네. 내가 그따구로밖에 안 보여? 너한테 내가 남사친보다 덜 소중한가 보네. 친구는 친구고 오빠는 내인이고 다 소중하지. 일단 남친구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지 DM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뭐야 화났죠요? 남친구분은 지금 하 아니 모르겠어요 답답해라고 일단 하고 계시고요. 연말에 같이 더 좋은 곳에서 보내면 되죠. 오빠 치료 다 받고. 잘 모르겠네요. 하 여기서 어떻게 되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분 군대를 언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는 사람이 너의 시간에 맞춰야지. 왜 꼭 24일을 고집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다쳐서 간호해달라는데도 그렇게 여행을 가야겠다는 이유도 납득이 안 되고 남자랑 여행을 가는 거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꼭 그날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이게 남친구분 분의 심정이지. 아니 오빠 어차피 간호는 간호사 분이 하실 거고 군대 간다는 친구에 맞춰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남자가 쪼잔하게 그래? 애초에 약속 잡을 때부터 약속 잡고 나한테 통보하고 군대 간다는 애가 맞춰야지. 왜 너가 맞춰? 그리고 유배 가냐? 휴가도 나오고 하는데 왜 꼭 굳이 26일도 있고 27일도 있는데 왜 24일을 고집하는 거고 여자친구랑 이불을 보내려는 남친이 쪼잔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니? 그냥 가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를 잡았다고? 친구들이랑 여행인데 가고 싶지 당연히. 내년에 나랑 보내면 되잖아. 내년에도 나 만날 거 아니야? 내년 크리스마스 그때를 기약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사귈지 안 사귈지도 모르고 이별 여행인가 이거? 양다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군대 가서 이별 여행 갔다 오려고 그러는 건가? 남친구 어떻게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준이. 제가 너 삐 같아요. 아 진짜 허. 찌질하게 그러지 말고 좀 약속 있던 거니까 이해 좀 해 오빠가. 왜 자꾸 찌질하대지 열받게. 왜 찌질하다고 하는 게 지금 여자친구 여행을 가는데 안 보내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찌질하다고 하는 건가? 여자친구 여행 가는 거 안 보내줘서 찌질하다는 게 통용이 될 때는 여자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랑 단둘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행을 여자끼리 그런 거는 물론 갈 수 있는데 남자끼리 그것도 2대1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남친구 아픈데도 굳이 굳이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약속 있던 거를 다쳤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찌질하지 않아? 몸 가지고 협박하는데? 내가 오빠 안 챙긴 댔어? 다친 게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싫어서 말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단둘이 여행 가기로 잡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내가 친구들이랑 순수하게 여행 간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진짜 찌질하고 얼마나 못 믿으면 그래 라고 하면서 남친구분을 오히려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엄청 화가 나서 헤어지자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건데 오히려 지금 남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힘들다. 연인 사이인데 날 못 믿는 거네. 진짜 힘들다 이거. 제가 그러면 결단지를 내려드릴게요. 시청자분 여행 못 가게 한다. 2번 날짜를 바꾸게 한다. 1, 2, 3, 4, 5, 6 중에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이요? 헤어지지 않고 할 말하고 사과받기. 오빠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나줬는데 오빠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여행 가는 거 뭐라 안 하고 사과하면 받아줄게. 지금 자기가 지금 사과하라고 받아준다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 헤어지고 사과받기 도전! 내가 잘하는 거랑 너가 남자랑 여행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연인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내가 다른 여자랑 여행 가서 자고 온다 하면 넌 고의 보내줄래? 정신 좀 차려라.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나한테 통보해놓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신청자분 경험담인데 지금 넘어가는 건 이별하는 시간을 늦추는 것뿐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오빠! 나이 먹고 굴고 싶어? 오빠가 사과해. 그럼 연말에 여행 가줄게! 10월 준우 편집본만 보다가 생방송 봤는데 안 걸리겠네 진짜 키키키. 신자부! 저희 못 당했는데요? 신자부 저희가 웬만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속상하십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저 같은 거 아는데 아 좋아하는 게 커서 표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일단 도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줄게 라는 게 여친 입에서 나올 말인가? 너가 입질할 거 생각을 해. 파가나 너가 해야지. 제발 정신 차려라. 편의학 잡고 통보. 남자랑 여행. 남친 아픈데도 여행 고지. 봐봐 키키 아픈데 여행 간다고 지금 나 죄책감 생기게 하잖아. 버거도 학교 다닐 때 도덕이랑 윤리라는 과목을 배웠다면 말이야?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정이 떨어지는 건 내 쪽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건데. 나 지금 화나서 너무 손 떨린다? 너는 사과하는 거 힘든가 봐? 너가 잘못했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니까 내가 못하겠네? 왜 억지로 사과를 해야 하지? 남자랑 여행 약속 잡고 통보한 거 너고 아파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야 소파톤에서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고 아픈 걸로 죄책감 만들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 있는 사람인데 진짜 뒤로 가봐요. 이건 남자친구를 설득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남친구 보셨죠? 저는 진짜 할 말 다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미안해도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오빠 난 오빠 사랑해서 믿는 건데 믿지도 못하고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고 하면서 지금 나 그만큼 사랑하지 않나 보네. 마지막으로 말할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포기! 지금 차이기 일부 직전인데 이러다 차이겠는데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여자분께서 몰아가기 대마왕이세요. 이 싸움에서 지면 다음에 내가 남자랑 여행 갈 때 분명 못 갈게 뻔하다. 이 싸움은 무조건 내가 이겨야겠다. 자기도 잘못 알고 있어요. 논리 없어졌잖아요 말해? 왜 그래 오빠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오빠는 오빠 사랑해서 믿는 건데 믿지도 못하고. 지금 갑자기 믿음론으로 변질이 됐고 나 그만큼 사랑하지 않나 보네라면서 여행 얘기가 좀 없어졌어요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게 도저히 없으니까 지금 사랑으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하는 게 남친과 보고 사과하라. 지금이라도 사과를 봐주겠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게 뭐냐. 이번에도 너가 사과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사과를 할 게 아니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억지로 사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에 또 그 남사친이랑 정봉지 가서 오빠 해돋이는 남사친이란 거야. 대마신데 오빠랑 해돋이를 왜 봐. 내년에 보면 되는데 오빠 안 그래 내 말 틀려?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친구 관계 망치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또 내년 해돋이 때 가잖아요? 그럼 아, 오빠 내가 언제 내년이라 그랬어. 내가 2년 뒤에를 잘못 알아들었잖아. 오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년 크리스마스 오빠 친구군데 휴가 나왔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 이런 이유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남자친구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남친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있다면 아팠던 척 했던 죄?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사랑한 죄? 저는 어찌됐든 너무 사랑한 죄로는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남자친구의 모습 지금 가만히 차라리 도라루방을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더 빠르겠다. 사과 안 해 이러고 씁니다. 아 지금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죄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지 지금 빨리. 남친구 사과하실래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요? 남친구한테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따끔하게 얘기를 하실 정도의 마음은 좀 있으셔야지. 그 정도 마음도 없으신데 이런 여자친구분이랑 계속 연애를 하고 나가겠다는 거는 앞으로의 연애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지금 일단 감사합니다. 3번은 실패했습니다. 아, 1, 2, 3, 4, 5 순서대로 하나씩 다 해볼까요? 승자보 여행 못 가기도 해보고 날짜를 바꾸기도 해보고. 아 이건 4번 안 되지. 어우 4번 안 되지. 이대로 여행 보내주기도 해보고 끝까지 결정 못한 채로 살아남기 해보고. 더 이상 답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 헤어질게요 그냥이 아니고요 시청자분. 본인의 그 생각을 정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헤어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요? 왜 그러면 헤어질래요가 돼야지 왜 헤어질게요냐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 사람아 제가 좋아해서 어느 정도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아니네요. 네 헤어질 거 예요 그냥. 제가 쳐도 되나요 헤어지자고 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아, 이거 맞아요? 저희가 자꾸 되묻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헤어지라고 한다 그래서 헤어졌다가 당장 한 시간 뒤에 붙잡을까봐 그래요. 그럴 거면 헤어지자고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왜냐면 그것보다 또 약점이 잡히거든요. 고민 끝에 결정하고 방법 없다고요? 가스라이팅도 적당해야지. 내가 니한테 사과를 왜 해. 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겠지. 좋아 잘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적당하네? 오 잘한다! 그 똑바로 할 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해. 오! 잔다 잔다 똑같이 잔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뭐. 니가 마지막 못다. 키키가 웃고 있습니다. 진짜 석방한장 심하다고 하면서 사과할 생각 전혀 없어 보이고요. 뭐가 웃어? 내가 웃겨? 오해 안 해? 키키키 니 말 잘 알았고. 야 근데! 니 같은 애 만나? 니 같은 애 만나서 다른 여자랑 노닥거리고. 아 아까부터 진짜 이 말 계속 하네. 오빠가 좋아해서 아기 잡고 놓고 내가 왜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 갑자기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약해진 모습. 내가 널 왜 봐. 끔찍한 소리 하지마. 적당히 키키키 해. 잡다 잡다. 오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붙잡았을 때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아예 1도 안 보이네요. 봐줄 테니까 일단 내일 봐. 얼굴 보고 이야기해. 와서 무릎이다 꿇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말은 들어줄게. 그거 아니면 오지도 마. 네 얼굴 존나 꼴보기 싫으니까. 아 키키키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지. 다 맞는 말이라. 나 잘 거니까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해 하면서 아직도 지금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모습. 일방적으로 할 말하네. 청자분도 일방적으로 할 말하세요. 그럼 나도 일방적일게. 뭐야 뭘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야 이거 진짜 여자친구 많이 좋아하니까 봐준 거네. 아까 나랑 사랑 가드님 감사합니다. 보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1 헤어진다 2 무릎 꿇고 싹싹 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연락해. 내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 잘 거야 라고 계속 이제 같은 말 하는데 급발진! 거의 급발진! 오늘의 주인공 각성 못지않은 성장 드라마 물이었습니다. 와 여행 다시 이야기해볼까 됐지 이러고 있네. 이미 늦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 다시 이야기해본다 그래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고 오히려 이건 더 잘못됐지.
아까 여행 가줄게 사과하면 봐줄게라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갈 줄 몰랐나 보지? 이제서야 그렇게 말해도 이미 늦었고 너가 잘못된 거 충분히 알고 있어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논점 흐리면서 날 안 사랑하냐고 들이치고 내가 아픈 죄 내가 다친 죄에 운운하면서 내 탓으로 몰아가면서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진짜 지겨워서 못 봐주겠다 너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흔들릴 생각 없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찌질하게? 키까지 완벽하게 날려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말할까? 그냥 씹고 마무리하시죠 이거는 방송인 거를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안 하길 잘한 거 같고 혹시나 이제 들키면은 댓글창을 한번 여자친구분께서 보시는 게 잘못된 거는 좀 바로 잡는 게 좋긴 하기 때문에